가장 좋아했던 게임, 레트로 게임 중에. 어. 자. 아이폰.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오랜만에 세오가 간다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장소는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플레이 엑스포가 개최되었죠. 오늘이 13일 마지막 행사날입니다. 레트로 장터가 오늘 한다고 해요. 제가 플레이 엑스포 레트로 장터는 처음 가보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얼마나 물량들이 많을지는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GBA 관련 물품이나 아니면 DS, 플레이스테이션 2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오와 장스와 함께 떠나는 플레이 엑스포 레트로 장터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하지만 이제 1.9km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 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막힐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아, 이러다 완전 망하겠는데 오늘. 그래서 차 가지고 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얘기를 네, 드리고 싶고요. GBA 또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카트리지를 넣고 바로 또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들고 왔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 이건 아니야, 킨텍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주차장 이제 안쪽에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 행사 열리면 꼭 차를 갖고 오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모터쇼도 한번 와봤거든요, 킨텍스로. 와, 이 주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완전 와, 완전 난리예요. 완전 말 그대로 개판 5분전이다. 지금 제가 여기 도착한 게 1시 한 10분쯤 도착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시 다 돼가지고.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좀 오래 걸린 만큼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파전 등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런 거 알지? 네. 네. 컴온. 아,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콘솔 게임, 온라인 모바일 게임, 뭐 VR, AR, 체감형 게임 뭐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 혹시 레트로 장터는 어디에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야, 야, 멋있다. 빨리 돌고. 아, 패밀리 게임은 이렇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런 행사야. 여기는 뭐 별로 볼 게 없다. 저쪽으로 가죠.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야.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디 오락실로 가보죠. 별로 땡기는 게 없다. 아, 역시 나는 콘솔충이야. 네, 여러분 여기 추억의 게임장에 가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추억의 게임장인데, 야, 미쳤다 이거. 버추어 컵이 있어요. 이게 추억의 버추어 컵이라고 여러분들. 하우스 오브 더 데드입니다. 하우스 오브 더 데드인데, 이쪽 라인에는 대전 액션 게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엑스박스의 도화죠, 도화. 이 엑스박스 기계 보세요. 예, 무식하게 생긴 엑스박스 기계 좀 보십시오. 소울 칼리버를 플레이 중이세요. 예, 소울 칼리버. 저 위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놨네. 이게 베어너클 2 같은데? 베어너클 2. 저는 파이널 파이트보다 베어너클이 더 재밌어요. 그죠? 캐릭터마다 다양한 그런 스킬들이 존재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타격감도 우수하고, 이것이 바로 추억의 메가드라이브 아니겠습니까? 베어너클 2 맞네. 저게 뭐야? 저 게임기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두리스? 이거 나 이런 처음 봤는데 이런 거? 아, 여기 슈퍼 패미컴이 있네요. 슈퍼 패미컴. SD 모니터로 하니까 너무 귀엽다.
많은 분들이 슈퍼패미컴부터 세턴, 드림캐스트,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다양한 기종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재밌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누구지? 오아시스 VR은 뭐야? 이거 뭐야? 게임 주인공이야? 저분이? VR, 아 VR에 저분이 실제로 나오는 거야? 대박인데? 진짜? 한번 봐보자. 썸머, 썸머레슨. 그런 건가 봐. 근데 제목이 오아시스 VR이야. 진짜 왼쪽 분이 제일 예쁘신데? 약간 해리 닮으셨는데? 첫 만남, 그 설레었던 그때로 오아시스 위에. 와 이거 봐. 와 이거 이런 게 있네. 야 이거 신기하다. 아 이런 체감형 기기도 있네요. 여기는 완전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중심이에요. 되게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고요. 야 이 토끼 로비 귀엽다 토끼. 로비실에 토끼 인형. 아, 저는 이런 인형 뽑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넷이 같이 하는구나. 대박이다. 와우. 오졌구요. 우리 게임도 하면 또 콘솔 아닙니까? 콘솔 게임입니다. 야 콘솔 게임. 여기 플레이데전 4 프로 지금 이거 구하려면 아직도 힘들대. 아직도 물량이 없대. 골드 헤드셋이죠. 저 집에 하나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출시될 굉장히 큰 대작이기 때문에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옆쪽에는 로코로코라든지 저스트댄스 등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네. 많은 게임이 전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콘솔 게이머들은 아마 오시면 좀 약간 불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 정도의 게임의 양이고 콘솔이 너무 약하다. 아 진짜 열정적이시다. 와 쉽지 않은데. 여기 딱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써놨어. 그래서 찾기 힘들었어. 갓댐. 알팩들이 많고. 야 샤이닝 포스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샤이닝 포스트. 아 여긴 다 꽉팩이네. 여기 다 카트리지 있는 거죠. 안에 카트리지 다 있고. 얘가 레어거든요. 휴광통키. 닌텐도 64 게임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쪽에 드림캐스트. 딱히 살만한 게 없네. PC엔진 CD롬 세트. PC엔진이랑 CD롬과 인터페이스 커버 컨트롤러 한 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23만원. 졸업.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이게 오락실에 있는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건가 봐. MVS. 와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업소용 네오지오 카트리지요. 아, 네오지오 업소용이요? 네, 오락실에 있던 건 다 이거예요. 와우. 무게가 얼마나 해요? 무게가. 보세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고. 전 비디오 테이프인 줄 알았어요. 가격 얼마나 해서 파고 계세요? 카트리지요 아니면 본체요? 둘 다. 카트리지는 요새 품귀가 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팩별로 시세가 다르죠. 비싼 팩은 몇백만 원씩 하고. 아 그래요? 싼 팩은 5천 원짜리 팩이요. 이거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얘는. 야 그럼 오락실이랑 완전 똑같겠네요? 예 전혀 달라요. 야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판매하면 또 가격도 엄청 비쌀 텐데. 그죠? 이거 그거 아니야? 게임 채널. 게임 채널 이거 풀스로틀. 루카스 아츠에서 만든 어드벤처 게임이거든. 진짜 재밌어. 폭주족 얘기.
아케이드용 컨트롤러를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쇼크4를 넣어서 개조했대. 판매 가격 60만원.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티러스 있다, 악티러스. 이거 아니야, 이거. 스페이스 에리어. 이거 아세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이거 죽을 때 소리가 되게 골 때려. 아. 람보다, 야, 씨. 람보 미쳤다, 이거. 람보 어떡하냐. 이거 미쳤거든요, 이 게임. 어? 이거 뭐였지, 이게? 아, 모기. 와, 이 게임을 여기서 보다니. 땡기는 게 없다, 땡기는 게 없어. 큰일 났다. 망할 각인데, 오늘. 10단만 해. 파이널 파이트는 없죠? 파이널 파이트는 없어요. 저희 리듬 세상 있어요. 사자마자 중요한 거랑 아직 있어. 사자마자 나 이제 너무 아파. 아, 좋아하시는구나, 메트로이드. 얘가 여자 한 줄 아시죠? 네. 주인공. 튼튼한 갑옷 끼고 괴물 때려잡는 사람이 사실 여자라는 것도 하나의 반전이죠. 그러니까 반전이죠. 그거 지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비싼데? 5만 5천 원인데? 지르는 거예요? 부럽다. 야, 두 개 지르시네. 야, 부럽다. 어? 두 개 지르시네. 리듬 세상 하나 사도 리듬 세상. 요거 하나 살게요. 네. 됐습니다. 네. 작동을 시켜볼까요? 25,000원에. 네. 짠. 컴온. 이게 뭐야? 아, 이거 스테이지구나. 이게 딱 맞춰서 때려야 돼. 타이밍. 근데 소리가 안 들려, 지금. 이렇게. 왜? 말을 걸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요? 맨날 유튜브에서 보다가.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 아,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수영. 예. 네. 파이팅. 게임 많이 해, 안녕.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팬이에요. 네. 구독해가지고 맨날 보고. 아이고. 알람 설정해가지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하실 때 이것 한번 놓자요. 짜야 되나? 세오 씨 거기 보면은 나는 그 구독을 안 하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미 영화 찍고. 네. 자주 방문해서 네,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뭐야? 김진남님 오셨네. 혼자 드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버 스티브스에서 전설의 짤을 남기셨던 바로 그분. 캡틴 또 소주 한 잔에. 술 어딨어? 어디 갔어? 아! 물 빠졌어! 내한테 가지 마세요! 저 빠졌어요! 대웅님! 잠깐만! 아, 술 한 잔 하다가 빠졌어요! 아,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왔어요. 아, 혼자. 게임도 구독자님은 솔로다. 인기 많으신데. 인기 없어요. 아, 왜 그래. 인기 많으신 거 아는데. 구독자 10만도 안 되는데 뭐 인기야. 10만은 돼야지. 어, 인기 유튜버라면. 안 그렇습니까? 아, 네. 뭘 그래? 아, 야, 이게 뭐야? 뭡니까, 이게 정체? 아, 이거 드림캐스트 핸들.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 5만원 했는데 4만원, 만원 깎아주시더라고. 너무 아니, 비싸게 그렇게 귀한 제품을 4만원에? 야, 이건 뭔가요? 더 아이 오브 저지먼트? 네. 이게 뭐지? 네. The Eye of Judgment lets you see. Sharpen your game or fine-tune your deck in solo mode. 안 나오더라고요. 절판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팬이니까 제가 이거는 제 세븐이 기증. 아니 아니에요. 아니죠. 와우. 아, 가방에 또 뭐가 있어요? 가방이요. 뭐 이렇게 많이 구매하셨어요? 아니, 많이 구매한 게 아니라 다 해가지고 4만 원 낙찰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걸 다 해서? 네. 와.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여기 털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판도라의 상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거 구독자님이 네오지오 포켓을 또 구매하셨네요.
아 구독자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게임도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아 행복하네. 네. 혹시 그 레트로 네. 유튜브 하시는 네, MP맨님 라보 영상을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그 눈빛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런 면에서 세오님께서 네. 굉장히 대단하시도록 느끼고 게임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오님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유, 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 킨텍스 장터에 아마 저도 촬영차 이렇게 왔는데 아 근데 레트로 게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레트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레트로 게임을 시작했고 또 유튜버로 현세대기는 게임들 채널로 봐주시고 레트로 게임은 제 채널에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게임풍의 조원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게임 컨텐츠 특히나 이제 그 비디오 게임이나 이제 고전 게임부터 이 명작 게임 숨겨졌던 명작 게임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요.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식대로 좀 풀어내는 걸 좀 좋아해요. 킬러 컨텐츠라는 게 채널마다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컨텐츠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그 도전 과제와 명작 열전이 아닐까. 네, 이번 달 말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아, 이번 달 말에 확실히 나옵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밤새고 있기 때문에 아, 확실합니다. 네. 예.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컨텐츠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이 자리 빌어서 약속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빨리 컨텐츠 편집해서 올려서 박제를 해야겠다. 게임도 구독자로서 사실 컨텐츠를 너무 즐겨보는 팬의 입장에서 이 컨텐츠 이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아, 지속적으로 컨텐츠 만들어주시고 게임을 아직 잘 모르신 분들한테 좋은 게임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에 한번 플레이 엑스포를 왔었는데 이제 레트로 장터가 아무래도 주말에 열리다 보니까 어떤 물품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좀 구매하신 거 있나요? 저는 샀던 게 이제 위 버전 털실컵이 하나 샀거든요. 그게 만 원에 팔더라고요. 제일 사랑하는 콘솔이 어떤 콘솔인가요? 전 아무래도 요즘은 플레이스테이션 4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계속 대작 타이틀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콘솔을 맨 처음 접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 2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레이스테이션 쪽에 애정이 좀 더 있어요. 저는 이제 콘솔 게임 위주로 정보나 뭐 캐릭터에 대한 뭐 숨겨진 이야기들도 있고 가리지 않고 다양한 콘솔 게임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구독도 눌러주시고 찾아와서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도 열심히 봐주시고 저희 채널도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엑스포 다 둘러봤고요. 그리고 레트로 장터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레트로 장터 같은 경우는 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많은 물건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다양한 기종의 그리고 다양한 기기와 게임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구매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상당히 저도 마음 한켠으로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와서 이렇게 게임들도 보시고 레트로 게임도 한번 이렇게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보 하나 사세요, 라보. 라보요? 에이.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으면 라보 하나 사야지. 에이, 그거 살 바에 그냥 프로만 하나 사겠어요. 에이,